오늘은요, 우리 집에 닭찜 모둠 떡볶이를 해요. 닭찜 모둠 떡볶이를 해서 이렇게 닭찜에다가 떡볶이를 넣고 감자도 넣고 이렇게 당근 넣고 양배추 넣고 머위 피클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조금 쫄깃쫄깃하게 이제 양념 소스로는 굴 소스를 넣고 그래서 지금 아주 쫄깃거리고 맛있네요. 아 맛있어요. 그래서 약간 이제 소스를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식초를 넣었어요. 식초를 넣고 아주 맛있게 됐어요. 접시에다 담아서 이제 온 가족이 맛있게 먹어야 되겠네요. 큰 접시에 담아가서 개인 접시에 담아 먹으면 좋겠어요. 그 닭가슴살 하고 남은 닭을 가지고 닭찜 떡볶이를 모둠 떡볶이를 했어요. 감자도 넣고 방울토마토에다가 아유 맛있겠어. 머위도 넣었어요. 머위도 넣어서 아주 건강식이에요. 맛있네요. 오늘은 우리 가족이 우리는 이렇게 떡볶이 할 때 뻘겋게 하질 않아요. 떡볶이를 예. 지금 닭가슴살 하고 남은 닭 몸통하고 다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맛있어. 맛있네요. 아, 맛있게 됐어요. 소스를 굴 소스하고 식초 넣고 간장 넣고 새콤달콤하게 달지 않게요. 그래도 다진 떡볶이 모둠 모둠 떡볶이를 했어요. 여기 이제 머위도 들어가고 건강식이에요. 아유 맛있는 엄마표 닭찜 떡볶이에요. 닭찜 머위 떡볶이입니다.